나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내 맘에 쏙! 어머, 근데 얘 뭐야? 손으로 바르는데 밀착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행홍행 진홍행입니다. 저렴이 립 끝판왕 브랜드 삐아에서 파운데이션이 새로 나왔어요. 제가 삐아 쿠션을 리뷰를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쿠션에 이어서 삐아에서 파운데이션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삐아 라스트 스킨이라는 제품이 새롭게 나왔고요. 저는 세 가지 컬러 중에 가장 어두운 02 Natural Beige 컬러를 발랐고요. 뒷면에 보면은 바르지 않은 듯한 젤룸. 약간 요런 느낌인데요. 라스트 스킨, 뭐 마지막 피부다 뭐 그런 거요? 제 피부 타입과 오늘 스킨케어 말씀해드릴게요. 저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25호를 사용하는 피부입니다. 오늘의 스킨케어는 워터 에센스, 로션, 크림까지 발랐고요.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에 바로 발라볼 건데요. 오늘은 쿠션 리뷰가 아니라 파운데이션 리뷰니까 반반 나눠가지고 착착 해볼게요. 제 얼굴에서 썩은 부분이 많은 왼쪽 얼굴에는 에어퍼프로 발라볼 거고요. 이 파운데이션이 손으로 발라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티가 적은 부분에는 손으로 터치 할게요. 조금 더 당겨주세요. 당겨. 리퀴드한 느낌은 아니고요. 되게 되직한 느낌이에요. 양은 톡톡톡 톡톡톡 해서 쿨링감은 거의 없어요. 딱 얼굴에 찍고 퍼프로 펴서 바를 때 쿨링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요. 지금 굉장히 컬러가 예쁘네요. 확실히 제 피부에서 밝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데 빡 뜨는 그런 화사한 23호의 컬러는 아니고요. 화사한 24호, 차분한 23호 정도의 컬러예요. 25호를 사용하는 제 피부가 사용해도 그렇게 엄청 밝아 보인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향기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쪽 잡티 한 번 더 커버해줄게요. 한 번 더 쌓으면 커버력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네요. 제 얼굴에서 왼쪽은 커버를 해줬고요. 오른쪽은 쌩얼인데요. 수영 커버는 이 정도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코끼임이라든지 주름 끼임은 없고요. 나머지 오른쪽은 손가락으로 펴서 발라볼게요. 너무 많이 하면 뜰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주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좀 양을 적게 해야 돼요. 왜냐면 가져가는 게 퍼프보다 없으니까. 어머, 근데 얘 뭐야? 손으로 바르는데 밀착 뭐야? 손이 퍼프야 뭐야? 어머, 손으로 펴발라도 손자국이 안 남는데? 나쁘지 않은데? 삐아 일냈다? 삐아 일냈네. 웬일이야.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세미매트하게 올라가는데 피부에 살짝살짝씩 광이 돌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커버를 해줬고요. 근데 확실히 손가락으로 발라보니까 코 옆에 살짝 끼일랑 말랑 하는 건 있긴 한 것 같아요. 뭔가 두께는 이쪽이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고 커버도 이쪽이 조금 더 잘 된 느낌이에요. 파우더 처리 없이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해줬는데요. 핸드폰에 찍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빨리 와. 핸드폰 찍힘은 볼 쪽에도 찍혀나간 게 거의 없어요. 삐아 밀착력 지리네요. 삐아 라스트 스킨 첫 사용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말 가볍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던 게 피부 위에 그냥 선크림을 바른 듯한 느낌이어서 파운데이션을 발랐다거나 쿠션을 발랐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제일 정말 가벼웠다는 게 정말 장점인 거고 나는 삐아에서 13,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 나왔다는 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컬러도 너무 예쁘게 뭐 붉은기나 잿빛 도는 거 없이 딱 옐로우 톤으로 나와서 컬러감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밀착력이 너무 좋았고 커버력 같은 경우는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없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커버력이었고요. 굉장히 세미매트한 제품인데 피부에 은은하게 광이 돌아요. 피부에는 끈적임이 없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살짝 이렇게 광이 도는 부족한 거 없이 첫인상은 완전 마음에 들어 딱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 딱 들어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저렴한 파운데이션이고요. 나는 2번 사, 100번 사, 10번 사 삐아 일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발랐고요. 그래도 베이스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저는 지속력 테스트를 위해서 2시 48분이고요. 5시간에서 6시간 있다가 카메라를 킬게요. 오늘의 추천곡은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민수의 미니홈피라는 노래 들어보세요. 7시 24분이고요. 거의 5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나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유분이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올라오기 때문에 얼굴에 개기름진 느낌이 아니라 딱 피부에 예쁜 광으로 올라오는데요. 제 얼굴에서 왼쪽은 퍼프로 바른 쪽이잖아요. 코 옆 끼임이라든지 눈가 주름 끼임이라든지 턱에 몽글몽글 뭉치는 게 없어요. 손으로 바른 쪽도 눈가 주름 끼임 없는데 코 밑에 살짝 끼이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를 제외하고서는 피부에 어디 더럽게 무너진다거나 하는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5시간을 버텨줬어요. 수정화장도 똑같은 형식으로 해줄게요. 왼쪽은 에어퍼프, 오른쪽은 손으로 두드려줄게요. 수정화장 할 때는 정말 정말 얇게 조금씩 발라서 해줄게요. 어머 진짜 얘는 무슨 손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데 밀리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전체적으로 수정 화장을 해줬는데요. 에어퍼프로 발라도 피부가 말끔해졌고요. 손으로 발라도 오히려 밀착이 더 잘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정 화장 했을 때도 어디 텁텁하거나 두꺼워지는 느낌 없이 아주 말끔하게 수정 화장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삐아 라스트 스킨 오늘 하루 써보면서 총평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인상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이 너무 좋았고요. 무너짐 같은 경우에도 손으로 바른 부분, 코 밑에 끼이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어디 더럽게 무너진다거나 아예 지워짐도 없었고요. 유분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예뻐지는 파운데이션인 걸 느꼈고 피부에서 다크닝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 화장 했을 때 조금 더 화사해지는 걸 느꼈고요. 속건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악건성만 아니시면 뭐 복합성, 지성, 건성분들 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구를 크게 타는 파운데이션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초보자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려요. 파운데이션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 정도 퀄리티면 너무 좋아, 딱 좋아 정도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삐아 너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올 여름에 정말 정말 잘 쓸 것 같아요. 오늘 삐아 라스트 스킨 리뷰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삐아 대박나세요.